임세윤 소장님이 오늘 특별 출연하신 네. 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주 저희가 3.1절에 쉬지 않았습니까? 아, 저희 그렇죠. 프로가. 예, 예. 예. 그래서 한 주를 못 나왔다 보니까 제가 단독으로 해야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윤 식당. 네. 아, 이거 임영배 의원 저희가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신 있는 의원이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일 먼저 지지했었죠. 네, 그리고 네,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탈당까지. 예, 그건 대단한 용기죠. 예, 대단한 네, 용기와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 지금 광주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안 싸우니까 민주당. 맞아요, 맞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의원 이름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른 말씀은 없고 평가는 어차피 주권자들이 네, 하는 맞습니다. 건데 소신 있게 네, 좀 네. 의원들이 해라. 네. 가결한 의원들은 썩은 호박이라 그러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수박이라 그래서 명단 돌리는 걸 좀 그런 이용당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본회의장에 나갔다 나오면 된다. 좀 썩은 호박들이 드러나면 네, 썩은 호박도 거기서 던지든지 네. 아이고 자기가 입법 기관이니까 소신 있게 하든지 말든지 네, 맞습니다. 그럼 당을 나가야지.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맞죠. 당대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청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네, 이 썩은 네. 호박들을 그려내서 민주당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싸우지도 않고 그것도 아니고. 제가 근데 좀 예. 여의도발로 들은 예, 여의도발. 기자들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네. 오히려 이제 막 그 드러나는 몇몇 분들은 솔직한 거고 차라리 조용히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 중에 가결과 무효를 던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더 조심하고 감별해야 된다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민영배 의원 얘기한 대로 체포동의안 계속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딱 드러나. 아.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쪽 눈치 보면서 네. 가결표 던지겠지 뭐. 그 앉아서.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오늘 이제 네. 상을 드립니다. 네, 상을 드립니다. 후보자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후보자들 보여주십시오. 지난주에 상을 안 드려가지고.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정말. 후보자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벌한 큰돌이 엄마상 김건희, 막장 전당대상 국민의힘, 그리고 지나간 버스상 정의당, 그리고 양관순, 양금덕 할머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팅방에서 좀 뒤에 이제 투표 기능이 네. 예, 투표 기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표 기능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면은 우리 이제 심사위원장이신. 심사위원장이 우리 그 지금 보고 시청자분들이시죠? 저희가 아, 후보만 올려드렸고 아, 예. 예, 투표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하여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또 잘 드렸죠. 아 근데 오늘은 1등이 네. 너무 명확해 보여서 네. 아니 그래요 지금 양금덕 할머님도 네. 네,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 계십니다. 네. 정의당도 아주 만만치 않으네요. 예, 네. 아, 그동안 뉴스가 네. 많았고 글쎄 말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매일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매우 따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돋보이는 분들이 항상 네.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올라오는 링크되는 우리의 VIP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십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김건희 여사 맨 처음 하시겠어요? 아니, 네, 이거는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살벌한 큰돌이 엄마 사기인데요. 큰돌이. 큰돌이. 큰돌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동안 누가요? 우리 여사님이 예. 뭐 비공개 행보도 하고 막 그러대. 뭐 이제 그동안 비공개 행보 여러 가지 다니셨겠죠. 우리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근데 이제 밝히지 않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공개 아닌 비공개 아닌 예. 공개 아닌 그런 그 일정을 하는데
자꾸 시장을 가요. 이게 또 시기가 묘합니다. 그동안 천공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다라는 게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연루된 거 있고 주가 조작, 그 코바나 콘텐츠 얘기도 있었고 주가 조작도 이제 권오수가 거의 막 무죄에 가까운 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조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은 개돼지니까 까먹었겠지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가 또 땅땅땅 때려졌습니다. 뭐만 했다면 김건희만 들어가면 다 무혐의야. 그래서 무혐의가 넘어가자 또 시장을 갔어요. 네. 예전에 이제 대구시 서문시장. 서문시장이 또 단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상 뭐 본인의 정치 행보처럼 보였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또 시장에 갑니다. 포항. 포항의 죽도시장을 갑니다. 또 이 지역도 다 항상 그 지역만 가요. 이제 뭐 응원 받고 싶겠지.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광주 좀 가지. 광주 가면. 하여튼 간에. 뭘 처음 왔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죽도시장을 갔는데 막 가서 너무 예뻐요. 갑니다. 막 예뻐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싶은 거야. 그냥 약간 뽕 맞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갔어. 그 뽕 맞을 것 같진 좋아. 하더니 난 진짜 저는 정말 이런 말 누구한테 쓰기 싫은데 넌 이분이 정신이 어디 아프신가 생각됐어요. 왜요? 아니 개가 있잖아요. 개. 먹는 개. 개. 옆으로 먹는 개. 대개. 개. 포항이 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개. 그 개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명물이죠. 그 맛있어요. 저도 되게 개 좋아하는데 가서 갑자기 개한테 해산물이지 않습니까? 해산물한테 얘는 이름이 흉내내야지.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지어줘야겠다. 큰돌이로 지어야겠다. 큰돌이라고 이름 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왔더니 큰돌이 얘는 팔지 마세요. 그리고 쪄주세요 합니다. 사진 좀 있어.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거 사실 이거 아니야? 무슨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개야.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이름 지어주는 것은 뭔가에 이 얘를 키워주던가 뭔가 애정을 갖고 뭔가의 상징성을 보여주던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쪄버려. 그 왜 쪄? 큰 돌이 쪘어. 왜? 좋아한대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리고 남편이... 아니, 팔지 말라고 하고 찌는 건 뭡니까? 이름은 또 왜 져줘? 그냥 찌든 거 아니. 그리고 저도 수산시장 많이 가죠. 그럼 내가 어디 횟집을 갔어요, 수산시장에서. 저 무슨 광어가 있어. 저 광어 이름 뭐예요? 광돌이라고 지어야겠다. 한 다음에 회 떠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뭔 줄 알 거야. 진짜 너무 황당해. 이름을, 이거 뭐 개를 막 들어. 무슨 챔피언 벨트입니까? 와, 진짜. 개하고 뭐 역수라고 관계가 있나? 나는 진짜 너무 웃겨. 대개하고 관계가 있나? 그리고 큰 도리는 갑자기 왜 나와요? 큰 도리는 왜 붙인 거예요? 큰 도리돌인가? 큰 도리돌인가? 참.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겼던 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진 너는 그저 하나의 대개에 불과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큰 도리로 지어준 순간 너는 나의 찜이 되었다. 라고 한 줄 평화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저 투표 기능이 지금 채팅방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 PD님. 네. 네. 아, 네. 세상 제일 웃겨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그 큰 도리를 뭐 잘 잡수셨겠죠. 잘 쪄서 가졌으니까 30만 원어치를 이제 구매해서 가셨습니다. 그 큰 도리. 그 큰 도리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큰 도리가 김건희 특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도리가 그 대개 이제 우리 국민이 또 해악의 민족이다 보니 그 우리 불쌍한 큰 도리가 이름까지 명명을 받았는데 여사님한테 갑자기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큰 도리가 이렇게 개 사진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진이 돕니다. 큰 도리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도리가 큰 도리라 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쪄죽이냐? 개 같네? 뭐 이런 패러디가 또 돕니다. 우리 여사님이 또 큰 도리한테 몹쓸 짓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웃겨가지고 나, 네. 저는 너무 웃겨. 그리고 저는 이 큰돌이 사건을 보고 저는 이 우리 여사님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정말 술 한 잔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 만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이름을 짓고 쪄버려. 와, 그래서 전 이분 한번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술 한잔 하고 싶다. 아, 제가 그래요? 공개 프로포즈를 드립니다. 아. 또 흉내도 내드리잖아요, 잘. 그렇지. 네, 아. 네. 우리 언니 술 한잔 한번 해요. 큰 돌이랑 좀 작은 돌이랑 한번 한잔 할까? 네. 연락 주세요. 저한테 큰 돌의 명복을 빌면서. 예. 네. 당시 현장 영상도 있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너무 네. 웃겨. 봐도 봐도 웃겨. 네? 아, 이거는 찾아보면 바로 아. 나옵니다. 큰돌이 김건희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요. 여기저기 패러디도 많고요. 네. 예, 막 매우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포항 공개 행사 중에서 또 유일한 비공개. 그러니까 밝히지 않다가 비공개 뭐라 그래야 되겠던데. 아니, 안 밝 그러니까 비공개는 아니, 비공개의 의미를 모릅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김정순 여사님 비공개 행사 같은 거 저 알기만 해요. 수행원들도 알기만 하지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경호 최소한의 인원 말고는. 그러면 끝까지 비공개여야지. 그렇지. 여기는 맨날 봉사하고도 비공개 봉사하고도 사진을 막 뿌려. 모르겠어, 그게. 아니, 뭐 그럼 왜 그럼 공개를 해요, 차라리. 공개를. 어? 그래서 또 비공개 행사했다고 봉강제라는 곳을 갑니다. 이게 파평 윤 씨의 네. 시조인 태사궁 윤실달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윤실달이라는 사람은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공으로 참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또 벽상 3 한익찬 2등 공신으로 책록되어가지고 뭐 하여튼 뭐 파평 윤 씨 관련된 이런 쪽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사당이지 않습니까? 사당 어쨌든 그 사당에 갔는데 그 가면 그 뭐 꿀릴 게 뭐가 있어? 봉사하는 사진 보여주면 되지. 또 굳이 비공개를 하고 또 사진 뿌리고 기사가 나요. 비공개를 또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의 댓글들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파평윤 씨 시조까지 알아대냐? 비공개인데 왜 기사가 나냐? 네. 이거 기특하네요. 에이스 며느리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포항 가서 에이스 며느리? 에이스 며느리? 에이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댓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후보는 국민의힘이네요. 네,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 결과 네. 오후에 저녁 때 발표되나요? 네, 오늘 오후 늦은 저녁? 아, 근데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끌어들인 김기현이 과반수가 안 되면 안 되면은? 또 이제 결선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거기 참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끌어올리게 하겠죠. 근데 뭐 저도 여의도 소식통에 의하면 네. 과반이 될 거다라는 게 우세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야 진짜 야 말 한 번만 들어주자 이런데 이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시켜는 주자. 만약에 다른 사람 되면 또 당이 전당대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비대에 갈 수도 있으니 귀찮다. 우리 그 당원이 피곤하다. 피곤하다. 야 저렇게 네. 야 한번 시켜주자. 한번 해줘.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 안철수나 김기현이나. 어차피 됐다 됐다 해서 과반이 넘을 거다라는 여의도발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 예, 예. 포기하는 거네. 네, 포기하는 거죠. 당원들도 이제 지친 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그 막장 대회장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알게 모르게 사실상 공개 아닌 비공개로 네. 특정 후보에 대한 무자비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자비한 지원뿐만 아니라 뭐 어떤 있는 선수도 주저앉히고 네. 있는 대표도 끌어내리고 해서 이제 누군가를 끌어올리려는 그 각가지 시도들을 우리는 알고 모두 알지만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그 국민의힘 당원과 이런 단톡방에다가 특정 후보인 그 예를 들면 김 씨죠.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뭐 영상을 올렸던 카톡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그 통화에서 녹취해서 아, 전당대회 별로 안 나왔는데 우리 뭐 김기현 후보 관련된 단체 대화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콘텐츠도 봐주시고 좀 전파해 주세요라고 무려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그지?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제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전당대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통은 이제 의원실 보좌관들이 많이 행정관으로 오고 그 청와대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당심이 민주당 쪽에 있고 관련된 사람도 많이 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더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당대 있을 때마다 정말 대대적으로 약간 지령이라고 해야 되나? 지시가 내려졌어요. 절대 전당대에 관련해서 어떠한 그 개입이나 지원이나 어떠한 그래서 이 당 근처도 가지 말라고 물리적으로도 일부러 많이 조심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니 그런데 행정관이면 아마 뭐 5급 최소한 5급이거든요. 네. 5급 그 행정관이 당원과 통화를 하는 이러한 여유를 부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카톡에 심지어 참여를 한다. 근데 물론 이미 있었던 방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청와대 가기 전에도 있는 방이 있고 일부 막 너무 정치적 색이 나오면 나오기도 했지만 그냥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보통은. 근데 거기서 대놓고 전당대 안 남았는데 뭐 누구 특정 후 밀어달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윗선까지 올라가서 어느 누군가의 지시로 밝혀졌다? 이거는 솔직히 탄핵 사유인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지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2년형의 구형을 받았던 이유가 이런 당무와 이런 게 당무 개입을 했던 공천 게 있었잖아요. 예. 네. 사실상 거의 너무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너무 이 역치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동안 뭐 이준석 끌어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주저앉혀, 안철수 협박해. 뭐 등등 유승민 못나게 당론을 바꿔 이런 게 다 사실 대통령실의 개입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드러난 사건인 거고 이게 쭉 정립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사실상 숨길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그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이준석 제거, 네, 그다음에 나경원 네. 제거, 유승민 제거. 그다음에 이제 룰도 바꿔. 네, 뭐 있는 선수 끌어내려 골대 옮겨. 그리고 막 뭐 골도 갖다 줘. 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게 우리가 의혹만 있었지. 사실상 정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녹취가 나왔고 실제 카톡에 있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심각한 사건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어디선가는 고발 조치가 들어갈 거다. 전당대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네. 하여튼 뭐 엉망진창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장대상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께서 네.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오늘 뭐 대표가 뭐 선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깜짝 이벤트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김기현이가 안 되면은 뭐 가반이 안 넘으면은 일정 취소하시고 술 드시러 가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대게, 찜대게로. 네, 찜대게랑 그 큰돌이. 안정해서. 네, 큰돌이랑. 자, 세 번째 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 네. 네, 바로 이제 정의당입니다. 아, 정의당 지나간 버스상. 아이고, 네, 뭐 참 뭐 참 저희 한때는 동지였다고 생각됐던 정의당이 이렇게 상을 드리게 돼서 매우 네.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여러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거는 매우 저는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고 네. 그 당론과 본인들 가치가 맞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는 건 맞죠 당에.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런 거대 어떻게 보면은 뭐 괴물과 같은 정부에서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법치주의를 가장 외쳤던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장 법치와 어긋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어쨌든 이 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런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반대하는 역할만 그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을 다 지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당의 고유한 역할이 여당의 견제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히려 여당을 그 편을 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이제 공분을 샀죠.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 무죄가 나온 일들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그거를 계속 민기정 하다가 이제 예,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냥 당원들도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김건희 특별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그랬었지, 말을 했었어요.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보자고 했는데 이제 봐도 계속 김건희 관련된 건은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니면 또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번에는 특검에 같이 함께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뭐 같이 가야 뭐 다행이죠. 네. 네. 이제 마음이 안 바뀌길 바랄 뿐이고요. 이 사람들 또 체포동의안 또 왔을 때 또 가결할까? 아, 그러니까 체포동의안도 그 완전 저는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이었다면 이런 똑같은 상황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한테 이런 체포동의안 왔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부결을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정의당 그렇지 않아서. 네. 뭐,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주 네. 문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원들 탈당한다 그러고 네. 지금. 네. 자, 네 번째 우리 양금덕 할머니시죠? 네. 야, 양금덕 할머니 좀 많이 좀 투표해 주세요. 네. 네. 양관순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강제동원 배상 책임 정부의 이런 발표 때문에 네.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어떻게 왜 이런 방안을 마련했고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깡패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배상해야 돼. 그리고 깡패한테는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내 있는지 없는지 다 내줘. 우리 집 재산 다 빼줘.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비슷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중심이어야 되는 건데 네. 본인 윤 대통령도 얘기합니다. 피해자 우선을 해야 된다고. 근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쪽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기어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청문 때문인가요? 천공이 친일하면 만사형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기를 정말 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금덕 할머니가 사실 원래는 이제 인권운동가로서 그동안 이제 강제배상 운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대법원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그 훈장까지도 원래 서훈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얼마 전 외교부에서 그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훈장 서훈을 취소한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배상을 하는 이유가 훈장 취소 이유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 할머니가 95살입니다. 아, 무슨 욕심이 있으시겠어요. 지금 뭐 돈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인가 그 국회에서 하는 그 규탄 대회에 나오셔서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나오셔서 뭐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고 뭐 노안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식사조차 네. 하지 못하셨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가면 정부가 뭐 또 나쁘게 정리가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어제는 뭐 정말 뭐 윤석열 뭐 규탄한다라는 말까지 할 만큼 많이 이제 화가 나셨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옛날에 야무지다고 성이 양씨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양관순으로 불리웠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네. 하여튼, 응원해드립니다. 아, 네. 네. 하여튼, 뭐, 우리 양관순. 양관순. 양관순 할머니. 예, 양관순, 인권운동가님. 네. 예. 양관순 할머니한테 좀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응원해주시고 계속해서 아마 싸워나가실 생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되게 6학년 때 이제 미쓰비시로 이제 끌려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뭐 식사도 그때 잘 못 먹고 굉장히 많은 굴욕을 받고 돈도 못 받고 그렇게 오셨던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그 한 하나 못 풀어줍니까? 어떻게? 아니, 이걸 국가가 풀어줘야지. 어떻게 국가가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우리 저 피해자분들하고 싸우게 생겼어. 네. 소송하고. 세상에 이런 난리법석이 어딨어. 아니,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거는 저기 일본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결론까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권 분립에 있는 국가에서 도대체 사법부의 그러면 이 판정을 무시하면 행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거에 대해서 뒤집는 결정하죠? 아니, 희한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게 생겼어요. 피해자분들은 항의하고 피해자분들은 소송하고 피해자분들은 미쓰비시 돈 내놓으라 그러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야 우리가 줄게 소송하지 마. 네. 설득하고
희한한 일이 정말 희한한 일이 21세기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한간에는 제2의 경술국치다라는 맞죠, 말까지 이거는. 나옵니다. 예, 이건 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예. 양금덕 할머니 그 얘기 하셨죠. 이게 나라냐, 누구를 맞습니다. 위한 정부냐, 어느 네. 나라 대통령이냐.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새겨 듣지 않아. 네. 큰 도리만 좋아하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아니 큰 도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우리 동해 쪽에 뿌린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습니까? 대책도 없이. 그럼 이제 해산물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제 큰 돌이 못 먹어요. 네, 포항의 큰 돌이 거기 후쿠시마 원전수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다 이제 투표 집계되고 있나요? 정 PD님? 네. 아, 추심 TV도 하셨나요? 거긴 못 하셨어요? 예, 네, 다음에는 거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계하고 있습니까? 아, 종료됐습니까? 네. 종료했습니다. 네. 네. 결과 너무 강력한 너무 한방이 뭐, 있어가지고 예, 오늘 그냥 뭐 예,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시죠. 누굽니까? 빨간 카펫 띄워주십시오. 오늘의 1위를 발표합니다. 압도적 1위에 아, 큰돌이 엄마. 큰돌이 엄마. 아. 큰돌이 엄마. 우리 여사님은 네. 참 토리 엄마, 뭐 큰돌이 엄마. 이제 지나가는 뭐한테 저는 뭐 지나가는 개미 새끼한테도 이름 지어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2등은 어디예요? 2위, 2위. 2위는 양금덕, 양금덕 할머니이신 것 같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3위가 국민의힘. 4위가 정의당. 여기서도 인기가 없네. 그러니까 지나간 버스죠, 그러니까. 아, 신작할 수 있어야지. 네. 시기 다 놓치고 뭐야. 오늘 특별 손님으로 나오신 우리 임세훈 식당의 임세훈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네. 제가 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네. 임세훈 식당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식당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메뉴도 있지만 항상 씩씩하고 당당하자는 의미의 식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오셔서. 메뉴가 어떻게 됩니까? 메뉴가 뭐 윤석열 까기, 김건희 흉내 내기 뭐 등등이 있습니다. 아, 거의 이제 들어가면 우리 임재윤 소장님의 네, 제가 특히 활약상을 볼 수 있는. 네, 특히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항상 쇼츠를 너무 명품을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많이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예, 거기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아, 한눈에 임재윤 식당 TV 네. 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특별 출연하신 게 훨씬 더 편하시죠? 네. 네? 아니, 근데 혼자 다다다다 말라내니까 약간 목이 아프긴 목이 하네요. 아퍼. 약간 남태호 배우님이 그리워졌어. 아, 그리워졌어. 이제 앞으로 예. 제가 구박하지 않고 잘 모시고 가야겠다. 아니, 계속 혼자 하세요, 그냥. 네? 계속 혼자. 아, 지금 전화 오실 것 같은데.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 좀 이제 오늘 혼자 하니까 조금 힘들어서. 네. 네. 이제 같이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구박해서 죄송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섬소녀님 감사합니다. 장재준 배동원님 네 감사합니다. 정치농부님 감사합니다. 네, 민들레철원님, 네, DJK님 끝까지 남으셔갖고 투표 완료 저희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